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반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의 대응도 요구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핵무기 공격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군과 경찰 지자체가 합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핵무기가 터지고 이어 방사능에 오염된 낙진이 떨어지자 피해자가 속출합니다. 방사능에 피폭되면 피부 손상과 암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신속한 제동이 필요합니다. 우선 피폭된 부상자들을 부상 정도에 따라 분류한 뒤 방사능에 오염된 옷가지 등을 수거하고 의류와 장비, 인체에 대한 제동을 단계별로 이어갑니다. 이어 소방차와 군용 천막에 설치된 특수 제독 시설에서 몸에 붙어 있는 방사능 물질을 제거합니다. 제독을 모두 마친 후에는 환자를 다시 분류해 후송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상의 적이 우리에게 핵무기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대처 방안을 점검하는 군경 지자체 합동 훈련 장면입니다. 세계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한반도에도 안전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시민들을 지키고자 이런 민관, 군경, 소방 합동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핵폭발 이후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피해를 당한 상황을 가정해 어떻게 인명을 구조하고 방사능 물질을 제독할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습니다. 핵 공격에 대한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시설로 대피하여 낙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독소에 방문하여 개인 제독과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핵 공격 이후 사후 관리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